네. 전국에 계신 지화자 그리고 터밍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시죠? 얼떨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인터뷰 잘 보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롯2 그리고 아침마당에서 인사드렸던 후속부자 성민지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네.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여기 이곳은 처음이시죠? 네, 오봉산 석굴암은 처음이고요. 네네. 정말 이런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래 부르실 텐데 네. 한 몇 곡 정도 부르실 거예요? 오늘은 세네 곡 정도 할 건데 아마 네 곡 하지 않을까 예상.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전국에 계신 많은 팬들 분들께서 네. 보고 계실 텐데 네. 그 팬들분들한테도 간단하게 한번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국에 계신 지화자 그리고 터밍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시죠? 얼떨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인터뷰 잘 보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네. 아, 지금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한 지 한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이제 트로트를 하기 전에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동요를 했었어요. 아. 6년 동안 동요를 하고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트로트를 하게 됐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엄청 오랜 시간을 했거든요. 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한 지금 4,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렇게 노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뭐 힘드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힘든 점은 이제 조금 트로트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네. 걸 조금 이해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린 것? 아. 그런 게 조금 힘들고 네. 이런 실험과 좀 힘든 좀 멘탈이 방 터지거나 이럴 때 혼자 네. 겪어야 되는 거. 혼자 앞서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게 네. 조금 힘든 부분인데 네. 그것도 뭐 제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서 전국 곳곳을 이제 행사장 네. 이런 데 다니시잖아요. 네. 뭐 나름대로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뭐 보람된 일, 네. 보람스러웠던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기억이 나나요? 일단 굉장히 네. 좋은 기억은 네. 행사장에 갈 때마다 저희 지화자 토밍 팬 여러분들께서 네. 이렇게 현수막을 쳐주시고 네. 그리고 플래카드도 들어서 응원해주시고 네. 그 하핑크 풍선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네. 하는 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응원 부스를 만들어서 네. 모르는 저를 모르는 여러분들까지 네. 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뭐 어디를 가나 네. 뭐 과일도 싸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런 팬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을 항상 느끼는 거에 감사함을 아 그러시군요. 아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데 네. 너무 밝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앞으로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주변에 많은 지인들한테도 우리 송민지님 많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한테도 아까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너무 놀랍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우리 채널 또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트롯2 그리고 아침마당에서 인사드렸던 표정부자 성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많이 보여요. 네, 제 10회 오봉산 석굴암 단풍맞이 산사암한테 저를 초대해 주신 주지스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봉산 석굴암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신데 힘드셨죠? 그래도 이런 멋진 전경에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뜻깊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봉산 석굴암에 좋은 기 많이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 바로 바꿔서도 다음 노래 띄워드릴게요. 함께 즐겨주세요. 제프리 메모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표정부자 성유치라고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프리 메모리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